14용 하면 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예쁜데? 가방을 멜 수 있는 거. 오. 신랑 장난감. 이게 아마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거. 어? 뭐지? 어?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스입니다. 고알빙 페스티벌이라고 왔는데 여러 가지 캠핑카 업체들에 모여가지고 캠핑하는 자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로밴들 모여 있는데 유로밴도 다 똑같은 유로밴이 아니죠. 원래 기본은 같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거 한 번씩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허락한 차에 한해서 가보시죠. 네, 제 차 옆에 있는 이 차량 옆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신데요. 차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인천 두콩입니다. 유로밴 스타리아 홈인데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지저분해요. 아우, 모든 14용 하면 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반적인 유로밴 홈과 다르게 인형이 많네요. 보면은 네, 여기도 아, 또 군용 스타일로. 여기는 네. 저희 신랑 장난감. 아. 네, 여기 뭐 필요한 거 뭐 스토브 뭐 하여튼 저희 신랑 장난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치고 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몰리 시스템? 몰리 시스템. 오거나이저 같은데 뭔가 네, 실용도가 저, 네. 되게 좋아 보이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네. 예, 하면은 뭔가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아 그래도 꺼내기 좋고 바로바로 예, 예. 바로 쓰기 너무 직관적인 거 네, 예, 네. 그게 최고죠. 네, 안에 일렬은 대부분 예, 이렇게 아유, 짐을 많이 짐창고입니다. 예, 짐창고. 모든 차들이 같습니다. 네, 예. 네, 짐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펭수가 이렇게 세 마리나 있고 이제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아니요. 저 캐릭터만 선물 받았어요. 아, 네. 여기 국민 다이소.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거는 제 생활용품. 예. 바로바로 그냥 앉아서 칫솔,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커피.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그니까, 네.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네. 여기에 꼭, 여기에 끼는 거. 네, 네. 목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도 펜수가 있고. 칫솔 네. 살균제. 네, 거기다가 이제. 아, 이거 열면은 밑에서 네. 와이파이를 열려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칫솔 꽂아서 딱 넣으면 바로 아, UV 살균 되는 네, 거. 네, 맞습니다. 아, 귀엽다. 네. 이렇게 있고 저희는 오. 요거를 네. 요 사이에다가 꽂아 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인덕션 뭐 자질그레한 거 그냥 지저분한 여기가 은근 네. 공간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덕션이고 바람막이 뭐 필요한 거 쓰고 그냥 여기는 딱 여기 있으면 네. 근데 운전하실 때 안 불편하고 하나도 아 괜찮아요? 네, 안 걸리더라고요. 나름 얘도 회전 되는 것 같은데? 네, 회전 돼요. 아, 회전은 굳이 안 하시고 여기 있으니까 굳이 안 하고 안 하고 쓰시는 거고 와, 요거 이것도 괜찮네요. 네, 네. 뭐 여기 요것도 자석인 거예요? 아니네? 요거는 자석 아니고 아, 그냥 붙여가지고 오늘 나눔 받았습니다. 아,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아, 네. 어저께 제가 좀 네, 밤에 작업해놔갖고 네. 나눠드리려고. 예. 네. 그래서 색깔이 많네요, 다행히. 베이지색이라. 네, 너무 많네요. 저기 뭐야. 저희는 가방을 네. 그냥 뺐어요. 굳이 아, 뭐 짐이. 그래서 맞아요. 그냥, 예. 요거는 베개. 베개예요? 네, 베개예요. 어? 수납하는 것 같은데. 언니 베개. 예. 아. 언니 베개. 이거 되게 특이한데? 뭐 특이한 게 많네요. 이렇게 아. 언니 베개 이렇게 딱 놓고 아. 다니면서 바로바로. 아. 이게 베개랑 세트인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다이소 가방. 다이소 가방.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다 딱 이렇게 놓고. 예. 저 위에 저 고리도 원래 있는 거예요? 저 위에 까만색 고리. 이거는 원래 가방 있었을 때 있던 거 그대로 가방. 예, 네, 윈도우백만 빼고. 아. 예. 저 밑에 받침은 윈도우백용 받침.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야 여기 이 핀 고리 같은 걸로. 네. 네 엄청 뭔가 걸 수 있게 해놓으셨고 위에 우산도 되어 있고. 요거는 네. 뭘까요? 아 이것도 다이소에서 오는 거. 네, 요거는 저희랑 저기 시계. 시계예요? 네네. 이거 뭐 어떻게 아, 시계 충전. 아. 네, 이거 워치, 아이고, 워치. 네, 네, 네. 워치. 그리고 이거 선반 다셔가지고, 네, 요 앞에 쇠 이렇게 난간 같은 거 네, 원래 붙어 있고. 네, 네. 붙어 있고. 이번 김해에서 아. 나셨던 분들에게 봉이 있던데, 저희가 했을 때는 봉이 없었어요.
요 봉은 그 뭐지? 다이소에 컷 수건걸이 같은 거 끼우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물티슈 넣고 그냥 저희는 필요한 거 바로바로 꺼내 쓰고. 그쵸. 이게 바로바로가 네. 제일 중요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정리 잘하고 그냥, 다니시네요. 그냥 커피. 커피 머신도 네, 있고, 커피 머신. 여기 물도 안 쓰시는군요. 이게 대부분이 물을 잘 안 쓰더라고요, 여기서. 물을 쓰는데, 옷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청소를 그냥 받아서 쓰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써야죠 이제. 네. 옷도. 여기도 이제 아 이거 열리게끔 되는구나. 아 그리고 저는 네. 여기를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찬장 그냥 여기다가 웬만한 지금 다 저 꺼내놔서 그렇지 여기다 딱 이 두 개가 아 딱 맞네. 네, 그래서 여기 두 개 딱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찬장처럼 그냥 이렇게 맞아요. 이런데 서랍 같은 네, 게 있으면 좋더라고요. 쿠션도 이제 토퍼 좋은 거 까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번 보고 또 다른 차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설수도 있고, 네, 딴 차를 보기 위해서 또 이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보러 갈게요. 네. 이탈리아가 이렇게 다 유로벤이 있고 또 저기 유로벤이 쭉 보이죠. 네, 다른 차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검은색 스타리아 네, 유로벤 홈이시죠. 아, 예, 네네. 네, 유로벤 홈 한번 또 차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 어닝을 가림막 같은 걸 쓰시고 계시네요. 저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루마카 제품으로 이렇게 사생활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어닝에 꽂아 쓰는 거 쓰고 계시고 침상도 있고 네 이렇게 이게 여러모로 저게 편해요. 그래서 아 잘 아 식탁으로도 되고 누울 수 있고 아 그쵸 누울 수도 있고 그니까요 저렇게 야전침대 아 예 야전침대 이거 많이 활용하다 요즘에 짐을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가시고 그리고 안에는 지금 보시면은 네 똑같이 신발장 있고 아 포타포티를 여기 올려놓고 쓰시는데요. 저기다가 넣어놓고 다니는데 이제 어제 빼가지고 그쵸 이 침상이면은 꺼내기가 힘드니까 네, 빼가지고 여기다 지금 네, 이런 걸 또 정리를 안 했어요.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네, 그 일렬을 회전시켜서 쓰고 계시고 여기도 저 위에 네, 선반에 뭐 자질구리한 거 많이 넣고 쓰고 계시네요. 뭐 특별히 서로 따로 설치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저 선반 아 예 아 여기 요거 요 선반이 요 선반이 아 이거 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마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그쵸? 어 깔끔하다. 그리고 여기 자석을 붙여놔가지고 아 딱 붙네. 예, 이동 시에도 이게 안 움직이게 아 덜컹덜컹 안 하게. 와 이게 원래 빛 때문에 네. 잘 때 방해되는데 그쵸. 이동 시에는 얘가 덜컹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에는 딱 덮어버리고 딱 잘 때도 닫고. 덮어버리고 오, 와 좋다 저도 이렇게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뭐 다 자석으로 네 아 이것도 얘는 맞습니다. 고정이고 얘는 자석 아 이건 TV 고정 때 이것도 자석으로 아 TV 움직이니까 오 와 안 깨지게 딱 해놓으셨네. 안 움직이게 딱 아이고 아 스타벤트 자석이네요. 자석으로. 이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이게 만든 거죠. 아 만든 거예요? 자석 사서 볼트 해가지고. 아, 스타벤트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본 것 같은데 이 만드셨구나. 바로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게. 그렇죠. 오, 멋지다. 아, 와, 저 벤트도 만드신 건 아니죠? 벤트는 사고. 네, 벤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환풍기가 네. 없으니까 있잖아요. 맞아. 환풍기가 없어서. 아,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네, 이게 이 펜은 그 컴퓨터 펜. 예, 근데 어떻게 220V에 바로 그냥 꽂게 아, 이거 220V 용으로 이걸 쓴 거예요. 아, 요거를. 오. 와. 보관도 편하고. 오. 보관 편하고. 위에다 그냥 얹어놓으면 되니까. 와. 잘 봤습니다. 이쪽에 요런 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원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원래 이거. 이렇게 나온 거. 아, 이거 샤워. 아, 샤워 커튼 할 때 봉 거는 거구나. 샤워 커튼 용은 잘 쓰시나요?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이게 침상인데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저 볼때 보관용. 그렇죠. 예, 네, 그거 저도 뭔지는 아는데 이게 조금 어휴 여기에 걸어서 써야 되는데 샤워하려면은 침대를 제껴야지 하니까 이게 좀 그 샤워 박스가 맞아요. 부피가 커가지고 맞아요. 예. 좀 기피하게 돼요. 지금은 안 갖고 다니시. 그렇죠. 아, 다그로 쓰고 계시네요. 예, 네, 다그로 그렇게 쓰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미니 나눠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오세요. 아니, 난 요거 있으면 되니까. 아, 네네네. 다른 거 쓰시라고. 아, 네네. 이런 데도 이제 자석으로 다. 어, 여기, 아, 이거 원래 여기 안 붙던데 보니까. 네, 자석을. 양면 쪽으로 해서. 어.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붙어. 그쵸. 붙어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거 포켓으로 수납 잘 되게 해놨네요. 여기 또 윈도우백은 그냥 쓰시는 거고. 네. 역시 이게 차박하면 다 많이 매달게 되잖아요. 보면 저쪽에도 예, 많이 매달고 있어가지고 다 공중부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 관절이 달려 있네. 카메라 그거. 아, 이게 여기 삼각대 거는 그거를 이게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면은, 예, 에어컨이나 히터 나오면은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는 춥고 여기는 춥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아예 겨울에는 이렇게 하면 순환이 맞아요. 서큘레이터 같은 거 꼭 필요하긴 합니다. 아, 여기에 잘 매달아 쓰고 계시네요. 아, 이건 쬐끄만 거네. 미니 선반 해가지고. 아, 저건 또 너무 크니까 인덕션 따고 여기다가 그냥 놓고. 아, 네네네. 아, 작은 선반도 괜찮네.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공유해가지고 한번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옆에로 또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 스타렉스 유저고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완전 애기네.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어, 선풍기가 일단 마음에 드는데? 선풍기는 뭐? 선풍기가 이게 마음에 드네요. 회전도 되고. 오. 무선인데 충전 네. 중이라서. 아, 이거. 어, 아, 여기는 두 개짜리인데 했네요. 맞아요. 오, 스타 리아 렉스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가격이 상악해가지고 여기도 하셨네요 이거. 네, 이거 김해에서 했어요. 아, 아, 이래. 이거 저 이거 없어가지고 되게 지저분해갖고 하고 싶었는데. 바닥 개조하면서 바닥이 네. 엉망이더라고. 히트 개조하면서 바닥이 엉망이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너덜너덜해가지고 저도 했는데. 저기도 냉장고에도 포켓 고리도 역시 다 뭔가 이게 이런 걸 찾게 돼 있어. 주문이 됐어요. 어?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예, 네, 그물망. 그물망 있고. I want to see. 아, 와, 어떻게 붙였는지 신기하게 붙였네. 이것저것 걸기 좋더라고요. 네, 아, 벌써 다 하셨네요, 이거. 맞아요. 오자, 네. 가져오자마자. 아, 바로 이런 거 걸어. 무게가 좀 나가도 걸려서. 아, 네. 무게 좀 나가는 건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맞아요. 이거에 사람도 매달리는 데라. 네. 잘 쓰시면 좀. 아, 여기 위에 이것도 쓰고 계시네. 네, 선반 넣어가지고 이불 놓고. 뭐 부족한 건 없어요? 차 이거 하고 다니면서? 그냥 다 좋은데 한 가지 네. 아쉬운 게 네. 나중에 사진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노세요. 네, 차들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서 재밌네요. 한번 또 다른 차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아, 아예 침상을 안 해 놓으셨네요. 그냥 의자로만. 아, 예예. 예. 낮이니까요. 아, 낮이니까 예. 낮에는 그냥 이렇게 놓고 쓰시고 예. 밤에 침상 모드로. 예예. 예. 아. 팝업이 있네. 예. 팝업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죠. 아, 이렇게 해서 낮에는 이렇게 응접실 모드로 쓰고 계시고 거울 건 없고요. 네. 약간 특이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부탄 가스를 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LPG. 아. 그래서 이제
콜리 그릴인데. 네. 캐나다에서 사왔어요. 캐나다에서? 네. 우와. 이게 이제, 이게 LPG 가스 통인데. 네네. 이 한국에 없어요. 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온도가 낮아도 영하에서도 쓸 수 있고. 아, 그 여기서 열을 뭔가 네. 이렇게 하나 보네요. 화력이 세요. 아.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거 두꺼운 거. 네네네. 이게 좋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통이 없으니까 네. 제가 LPG 3kg짜리 사다가 아. 호스로 이제 연결해서 충전했어요. 아, 아, 네. 아, 조그맣게 그래도 충전이 되는 거라 다행이네. 아틀리에 거기에서 이제 이거에 맞게 아. 얘를 놓으면 이제 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짰어요. 아, 판 여기 밑에. 이것도 아. 그래서 이제 놓아주고 이제 위에 쌓고 다녀요. 아, 아, 이 뒤에 여기 놓는 거. 예,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놓는 거를 아, 또 기타를 네. 기타리스트시군요. 이게 이제 간섭이 안 맞게 밑에가 뚫어져 있어요. 아, 그러네. 여기 네. 보면은 위치가 이제 네 여기 네 쌓여 있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네. 아, 또 컴퓨터로 작업도 하시고, 네,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군요. 저 혼자 치기 때문에 네. 잘 없어요. 아, 저 잘 다셨네요 아까. 잘 도와드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기서 술 먹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원래 네. 너무 이걸 못 하거든요. 저 위에 가방을 멜 수 있는 거. 저 다이소에서 뭐였죠? 데이지 체인. 데이지 체인 두 개를, 예, 네, 데이지 체인으로 저렇게 가방. 안 쓰는 거 위에 매달아 놓을 수 있고 이게 아마 방한 내피에 있는 거 여기에 보관하기 딱 좋게 딱 사이즈가 맞네요. 네. 가로로 타야 딱 세워놨는데 벽장 비싸요? 네. 그래도 이, 되게 예쁜데요? 예쁘기는? 그래도 비싸요. 네, 여기 보면은 안에 네, 펌프 놓을 수 있고 밑에 또 아 에어컨 네, 하라고 에어컨 하라고 저 위에도 열리고 저쪽이랑 세트여가지고 근데 비쌀만한 것 같아. 비싸도 있어 보이고 뭔가 활용도는 있어 보이는 튼튼하니까 가방은 처져서 네. 네 그래도 가셨네요. 이거랑 이거 네, 잘 만드셨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네네네 2박지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차를 산 지가 지금 22년 9월에 샀으니까 거의 1년 반인데 네. 1박씩만 해보고 아, 주로 혼자 다니시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로 작업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 딱 작업하고 계시는 게 딱 보이시네요. 어,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차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다 놓고 네. 의자처럼 쓰는데 아, 요렇게요?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저분해서 예 네, 아이고 오 근데 지저분한 게 아니라 예쁜데 요 요거는 원래 화초 같은 거 키우시는 거예요? 아 인조예요. 인조구나. 와 화전에서 달아놓은 거. 아 다거로 브라켓을 쓰시네요. 아, 네. 이런 박스를 그냥 여기다 놓고 쓰니까 네. 이제 뒤로 의자를 밀면은 이어를 밀고 나면은 가운데 그냥 거실처럼 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때도 이거 딛고 올라가고 어 맞아요. 올라갈 때 발판이 없어서 네. 맞아. 그래서 앞열을 돌리고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그때 못했는데 틱틱 와 저런 거 뭐 오. 뒤에 저기다 뭐 아, 옷걸이 옷, 저런 거 아 그러네. 여기가 네. 아주 조그맣게 달아서 옷을 이렇게 걸 수 있게. 아, 이것도 팁이네. 네, 괜찮네요. 네, 저거는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러네. 다른 거 네. 특별히 손댄 게 없어서. 그래도 이 화초를 이렇게 해놓은 게 예쁩니다. 그래도 스타렉스여서 네. 참 정감 가네요. 저도 스타렉스라. 대부분 스타리아여서 요즘에. 네. 스타리아보다 이게 이뻐서. 맞아요. 예. 어이, 그 옐로우, 이것도. 아, 이분은 또 꾸미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이거는 그냥 이거 깐 다음에 겉에 붙이는 아 겉이구나. 네, 이거 그냥 만 원인가 뭐 그런 거 주고 샀어요. 저도 붙여야겠다. 예쁘네. 네. 밋밋한 거보다는 맞아요. 것 같아서. 네. 눈이 괜찮네. 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거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옆에로 또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도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대부분 유로벤이라 똑같은데, 큰 건 똑같은데, 이제 사용하면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타포티. 네. 네, 포타포티에 얹어서 컴퓨터, 노트북 쓰시고 계시고. 아, 여기는 천장이 목재로 돼 있네. 일부러 저. 예, 대부 세무, 세무인데, 네. 우리는 요 냉장고를 옵션으로 추가했어요. 아, 이쪽에? 가운데. 아, 45L짜리. 네, 기본 옵션은 저것 뿐인데. 맞아요, 요거. 요쪽을 추가했어요. 아, 요걸 추가해가지고.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냉장고 많으면 좋죠. 네, 편해요. 그리고 바닥에 이거를 다 깔아 놓으셨네요.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원래는 이거를 제가 장판을 여기 맞춰서 잘랐는데 보기 싫어서 그냥 깔았어요. 예, 그 이렇게 겨울에는 좀 네. 차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까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짐이 네, 많진 않으신. 짐이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죠. 아, 양호하죠, 이 정도면. 네. 여기 와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네. 네임을 해놓으셨고 여기도 이렇게 저기 뭐냐 오거나이저랑 이런 거 거는 거 많이 쓰시고. 아 이거 컵걸이도 사셨네요. 이거. 네. 이거 여기. 네 맞아요. 네. 잘 봤습니다. 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 받으시고요. 여기 하나 달아드릴게요. 요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자석도 붙어서 네. 자석도 이렇게 걸어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사진 친아빠 이름. 네. 뭐 고리 같은 거 활용해서 네. 달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제가 또 다른 차. 구경 한번 하는지 물어보고 또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아우 완전 블랙이네요. 아, 좀 어? 같습니다. 뭐지? 아! 아 래핑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검색을 뭐지? 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어서 네. 와 까만색이면 와 완전 블랙이네요. 네. 오 처음 봐요. 오 블랙 예쁘다. 래핑 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래핑 한 건 처음 봐요. 네. 와 이거 안 힘들어요? 랩핑 하기에는?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랩핑 업체가 네. 있는 거예요? 손재주 업체. 어, 여기도 랩핑 업체에서. 네. 아. 우와. 유로밴 블랙. 우와, 처음 보는 이. 우와. 블랙도 깔끔하네요. 우와. 어, 블랙으로 하고 싶다, 나도. 저는 스타렉스여가지고. 어, 여기 선반도. 랩핑 라운드 처리도 와 라운드 처리하고 와 랩핑 업체가 혹시 어디 이 캠핑카 전문은 아니고 그냥 네. 일반 차... 싱크대 해주시는 아 싱크대 랩핑 혹시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아 네네 오 와 완전 깨끗한 것 같아요. 오 이거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그죠? 어 블랙 괜찮다. 와 와 블랙 깔끔하네요. 근데 진짜 짐이 제일 없으신 거. 아. 짐은 다 여기로. 아, 근데 여기가 제일 크다. 이거 앞에는 제일 큰데요. 네. 와 여기는 요 앞에 볼 게 더 많은데요. 요 쇼파도 아. 있고 에어 쇼파도 있고. 와 에어 쇼파에 군용 천막에. 와 대박이다. 블랙을 좋아하시나 봐요. 다 대부분이 코드가 블랙이네요. 오, 와, 저 옷도 걸고. 와, 근데 이거를 다 여기서 갖고 다니시기 안 힘드실까요? 아, 그래서 그냥. 네. 2박 3일이다 보니까. 아, 두 분이서 네. 다니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아. 갔는데 평소에는 애기 17개월. 아. 그렇구나. 와, 잘 봤습니다. 너무 깔끔하다. 블랙이 너무 깔끔하네요. 옷도 블랙이시고. 두 분 옷 커플들 다 블랙이시네요. 잘 봤습니다. 아유, 새로운, 아유, 구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새로운 컨셉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네, 블랙의 가구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주무시고 계셔서. 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여기도 어디 가셨나 보네. 여기도 비어있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아, 그때 뵙부리구나.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차들 구경시키고 있거든요. 어, 전에 그 행사 때 뵌 분인데, 스타렉스 유로맨이고요. 어, 고기 타면 안 되는데? 잽싸게, 잽싸게 한번 찍고 가요. 어, 지금 공부하고 있네. 그쵸, 그쵸, 저거. 네, 요거는 제 차랑 같은 차인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유로밴 스타렉스 버전 예전 버전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특이하게 여기 무드등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거는 제가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못 따라했네요. 네, 이렇게. 아, 엄청 깔끔한데요. 네,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 굽고 있는데 마시겠어요? 다들 좀 뭔가 하고 계셔서 되는 차만 구경해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요. 고기장 달아놓으셨고. 어우, 술 세트 마셨네. 행사로 다들 많이 나가셔서. 네, 몇 대 못 찍긴 했는데. 비트워스 화이팅! 굿잡 화이팅! 다른 점이 좀 있어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찍고, 네,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행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되지.